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아직 다 자라지 못한 어른들을 위한 심리 수업, 그래도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체에 자기 치유력인 면역체계가 존재하듯 마음에도 자기 발전체계가 존재합니다. 마음에 존재하는 자기 발전체계는 고루한 해석을 파괴하고 고루한 해석 안에서 새로운 해석을 낳는 능력입니다. 마음에는 이 메커니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정신적인 발달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이 메커니즘은 미분화된 낡은 형태에서 세련된 형태로 완성됩니다. 동시에 이 메커니즘을 자각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능력도 탄생합니다. 다음은 그래도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 책 속의 낯섦과 새로움을 밀어내지 않는 마음의 메커니즘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에 힘이 됩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낯섦과 새로움을 밀어내지 않는 마음의 메커니즘. 고리타분한 생각에서 독립하기. 성인의 마음을 성장시키는 세 가지 능력. 사람의 마음에는 현재의 해석을 초월해 보다 깊은 해석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 항상 고루한 자신을 초월해 자신을 바꾸어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마음은 변환이 자유롭고 막연한 존재이지만 편의상 그런 마음의 능력을 세 가지로 구분해 생각하기로 한다. 마음에 내재된 자신을 바꾸기 위한 첫 번째 능력은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다. 두 번째는 절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세 번째는 순수성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다. 첫 번째인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란 자신에게서 벗어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 슬픈 사건 때문에 울고 있을 때 슬픔 속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고 있는 자신에게서 벗어나 그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두 번째인 절망할 수 있는 능력이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방팔방이 꽉 막힌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다. 아이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없다. 마음의 강인함을 갖춘 성인에게만 있는 능력이다. 마음의 강인함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을 정면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인 순수성을 느끼는 능력이란 믿음이나 과거의 상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마음의 작용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싫어하는 친구가 있다고 하자 어느 순간 기대도 하지 않았던 그 친구가 친절하게 대해준다면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친구에 대해 기분 나쁜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을 억제해버린다. 이때 만약 그 사람은 기분 나쁜 친구이지만 친절하게 행동할 때는 기분 좋은 친구라고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순수성을 느끼는 마음의 능력이다. 이 세 가지 능력은 천성적으로 누구나 갖추고 있다. 그러나 그 능력들을 충분히 활용하려면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야 한다. 이 능력들을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은
빨라도 25살, 대부분은 30살 정도는 되어야 갖추어진다. 슬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자세는 자성 능력을 갖춘 성인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30살이 넘어 이 능력들을 활용해 깊은 해석을 만나려면 또 하나의 준비가 필요하다. 바로 인생의 경험이다. 자연스럽게 준비된 기반 위에 더욱 풍요로운 인생 경험이 축적되어야 비로소 사람은 이 능력들을 활용할 수 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은 40살에서 50살 정도의 나이가 되어 있을 것이다. 좀 더 나이를 먹은 이후에 이 능력들을 활용하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 젊은 시절에 이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젊은 시절에 인생의 커다란 곤란에 직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20대, 30대에 이 능력들을 발휘해 깊은 곳에 있는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 마음이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인의 해석을 초월해 보다 깊은 해석에 다가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30살이 되었을 때에 마음은 그 도달점을 넘어 더욱 발달하려 한다. 그러나 이것은 30살이 넘는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발달 과정은 아니다. 능력 자체는 누구에게나 갖추어져 있지만 우리가 30살까지 획득한 성인의 해석이 단단한 고정관념이 되어 마음의 발달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 마음의 세 가지 능력에 관하여 좀 더 상세하게 생각해보자.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 사람의 마음은 불가사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깊은 슬픔이나 커다란 기쁨을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다. 사람은 슬픔이나 기쁨에 마음이 동요되어 있는 상황에서조차 슬퍼하는 자신이나 기뻐하는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마음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다. 이 능력은 대체로 우리가 태어난 이후 정신적인 발달에 의해 확대된다. 그리고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기 전에 우선 자신과 타인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자신과 타인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인지 심리학을 수립한 피아제의 인지 이론에 의하면 아이가 자신과 타인을 분명하게 구별하기 시작하는 것은 2살에서 4살 사이라고 한다. 자신과 타인을 구별하게 된 결과 아이는 타인을 흉내내거나 타인과 함께 노는 방법을 배운다. 이 시기는 언어를 획득해가는 시기와 일치한다. 5살에서 7살 사이가 되면 뇌 기능은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분석적인 사고나 언어를 다루는 좌뇌가 분화해 언어의 바탕을 둔 사고가 우세해진다. 이 즈음의 아이는 언어를 이용해 자신을 둘러싼 외부 세계를 상당히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아이는 보통 활발하게 주변 세계를 탐구한다. 이때 그 마음은 외부로 향해 있으며 성인 못지않은 지식을 드러내는 아이도 나타난다. 그러나 이 즈음에 아이는 자신의 내부 세계를 체계적으로 관찰할 수 없다. 아직은 관념적, 추상적인 말을 충분히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구체적인 사물에 관한 지식에 집중한다. 자신의 내적 세계에 대한 관찰은 슬픔, 기쁨, 절망 등의 추상적인 언어를 다룰 수 있게 된
이후부터 이루어진다. 추상적인 말을 배우고 그 말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는 시기는 사춘기를 지나 성인이 된 이후다. 추상적인 말을 다룰 수 있어야 비로소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각이나 욕구, 판단, 감정 등을 표현할 수 있다. 언어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깨어난다. 나는 깊은 슬픔을 느낌과 동시에 나는 깊은 슬픔 그 자체다. 그러나 깊은 슬픔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 나는 슬픔을 자각할 수 없다. 내가 슬픔을 자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슬픔의 외부에서 슬픔을 바라보고 있을 때다. 이처럼 사람은 슬픔의 내부와 외부로 관점을 옮길 수 있다. 슬픔의 한가운데에 존재할 때조차도 그 슬픔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처럼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은 정신발달에 의해 성인이 체득한 마음의 한 기능이다. 절망할 수 있는 능력. 마음은 자신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을 구별하고 분류할 수 있다. 자동차에 흥미가 없는 사람이 멍한 시선으로 자동차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는 모두 같은 승용차로 보이지만 자동차를 좋아하는 소녀는 순간적으로 헤드라이트를 보는 것만으로 차종을 구별할 수 있다. 이 소년의 인식 능력은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발달해 있는 것이다. 사물을 구별하고 분류하는 기능은 나이를 먹음에 따라 점차 정밀해진다. 나아가 어떤 일이 발생하거나 소멸되는 이치를 이해하거나 장래를 예측하는 능력으로 발달한다. 이런 마음의 능력을 지성이라고 부른다. 지성은 20살 정도까지 기본적인 발달을 끝내고 안정화된다. 마음은 지성의 인도를 받아 자신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아, 이대로 가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설사 자신에게 불리한 결론이라고 해도 변명을 생각하지 않고 순수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절망할 수 있는 능력이다. 절망이란 날카로운 지성의 작용에 의해 이해하게 된 감정, 즉 사방팔방이 꽉 막힌 암담한 상황과 결론을 순수하게 피부로 느끼는 마음의 작용이다. 40살을 넘어 50살을 지날 때 우리의 지성은 풍부한 경험을 정리하고 분류해 자신의 미래를 전망한다. 이때 우리는 인생의 후반, 죽음으로 막을 내린다고 여겨지는 인생을 떠올린다. 그러나 30살까지 획득한 세상과 자신에 관한 성인의 해석으로는 그 죽음을 수용할 수 없다. 고루한 해석의 틀 안에서 죽음은 단순히 피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이해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죽음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배웠다. 안전교육, 교통규칙, 건강검진과 질병예방. 그러나 피해야 할 대상으로서 배운 죽음은 살면서 경험으로 쌓은 지성에 따르면 피할 수 없는 대상으로 바뀐다. 그 순간 고루한 해석은 효력을 상실한다. 고루한 해석은 절망할 뿐이다. 만약 마음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지성의 판단을 무시하지 않고 이해하며 순수하게 수용한다면 그 마음은 절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죽음을 생각했을 때의 절망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절망할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인생의 다양한 상황에서
고루한 해석이 막다른 상황에 몰렸을 때 절망은 찾아온다. 그러나 사람이 절망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새로운 해석도 탄생한다. 순수성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설사 자신이 접촉하기 싫은 고통스러운 화제라고 해도 피하기보다는 정면으로 맞서는 쪽이 훨씬 더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문제를 피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불리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도 본인은 자신의 마음속의 안정을 위해 그 문제를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쪽을 더 편하게 느끼는 것이다. 이것은 정합성을 추구하는 마음의 성질이다. 수학의 어려운 증명 문제에서 몇 가지 다른 해답 공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자. 결론은 모두 같은 해답이지만 마음은 그 중에서 가장 심플하고 이해하기 쉬운 해답 공식을 아름답다고 느낀다. 이것은 단순함과 질서를 추구하는 마음의 성질이다. 또 길가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을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 꽃에 이끌린다. 이것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의 성질이다. 이런 마음의 움직임은 모두 세련된 감성의 작용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것인데 나는 이것을 순수성을 느끼는 마음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마음은 순수성을 바라고 움직인다. 마음의 이런 순수성은 간단한 예시를 통해 체험할 수 있다. 당신이 내일 비즈니스를 위한 점심 식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즉, O사의 X씨와 만나는 것과 세모사의 Y씨와 만나는 경우다. O사의 X씨와 식사를 하는 장면을 떠올렸을 때와 세모사의 Y씨와 식사를 하는 장면을 떠올렸을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X씨가 인류 기업인 O사의 유명세와 규모를 내세워 자신의 요구를 강요하는 사람이고 Y씨는 싹싹한 인품을 가진 데다 매우 이성적으로 교섭을 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해보자. 보통 이런 경우에는 X씨를 떠올렸을 때 마음이 무겁고 어두워지고 Y씨를 떠올렸을 때 상대적으로 마음이 가볍고 밝아진다. 마음의 이런 무거움과 가벼움 또는 밝음과 어두움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성질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순수성이다. 예를 들어 운 나쁘게도 내일의 점심 식사는 X씨와 만나는 것이 업무상 최우선이라고 하자. 그때 우리는 만남의 결과에만 시선을 빼앗기게 되어 마음의 움직임을 억제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X씨와의 만남을 생각했을 때 느껴지는 무거운 부담감과 어두운 감정을 무시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의 순수성을 가진 사람은 업무상의 결론과는 별도로 X씨를 만날 경우의 무거운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그는 마음이 무겁다고 느끼고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 아무렇지 않은 단순한 작업에 의해 마음의 순수성은 유지된다. 만약 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부터 무조건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마음이 느낀 무게를 무시해버린다면, 만약 매일 그런 일이 되풀이 된다면 마음의 순수성을 느끼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X씨와의 점심 식사를 우선해야 하는 업무상의 필연성과 마음의 움직임을 느끼는 순수성은 다른 문제다. 마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일도 지속하는 능력, 이것이 성인의 능력이다. 마음의 무거움과 가벼움은 우리의 세련된 감성이다. 그것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향하는 방향을 나타낸다. 마음은 가벼운 쪽으로,
즐거운 쪽으로, 밝은 쪽으로 향한다. 이것은 자연의 흐름이며 마음의 순수성이다. 성인인 우리는 마음의 순수성만을 따라 행동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는 있다. 사람은 40살, 50살, 60살이 되면 자신에게서 벗어나고 절망하고 순수성을 느끼는 세 가지 기능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남은 것은 계기다. 계기가 되는 곤란한 상황을 만날 수 있다면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내고 변하기 시작한다. 이 곤란한 상황이란 대부분의 경우 누구나 갖추고 있는 자신의 체력이나 시력의 쇠퇴를 깨닫거나 한계가 있는 인생을 생각할 때 발생하는 작은 심리적 동요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